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당파를 넘어서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들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진 제주도당 위원장님 등 국회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보물이기도 하며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인류의 보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힐링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환경과 정책 대안 등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방식의 미래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당파를 넘어서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들입니다. 특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등 제주도의 숙원 사업에 대한 의견도 잘 경청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도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제주도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과 적극적인 예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의 기본 방향인 약자를 위한 정책과 민생회복 정책과 함께 제주도 정책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